오늘 할 게임 인사이드라고 하는 림보라는 게임의 후속작인 것 같습니다. 뭘로 움직이지? WASD로 움직이나? 방향키네요. 점프가 아무래도 스페이스바 아니네요. 아, 윗방향키로 점프하고. 약간 리틀 나이트메어 느낌 나기도 하고. 내가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게임을 잘못 고른 게 아닐까. 어드레는 키도 없네요. 달리는 키도 없고. 뭐야? 뭔가 마치 보면 안될거본 느낌인데? 사실 내가 탈출한 게 아닐까? 저런 약간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약간 인신매매 같은 건가? 근데 저렇게 사람 많이 이를 데려가지는 않잖아. 그냥 목화질을 막 그냥 꺾어버리시네. 사실 기다리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그냥 돌아버리네. 사풀 존나 장인이네 그냥. 아니 사풀 개고수야. 지금 이 냉장고 안에 숨나? 키가 무슨 아니 키가 뭔지는 알려줘야죠. W하고 잡기가 레프트 컨트롤, 아 라이트 컨트롤, 라이트 컨트롤이요? 좋습니다. 야힘 좋다. 뭐냐? 눈치 깐거 같은데 저렇게? 아니네. 눈치 깠다, 눈치 깠다. 달려야 돼. 아저 박스를 가져야 되는구나.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가져와야 될것 생겼는데 진짜 가져와야 되네. 좋습니다. 그냥 사실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길 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야 존나 빠르다. 야 미친. 야 존나 빨라. 야 걔가 존나 빨라.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달리면 못 따라오는구나. 올라가. 올라가. 어이씨 엄청 사나우시네 저분. 뒤로 돌아간 거 보니까 좀 이따 또 만나겠죠? 그거 좋지는 않네요 상황이. 근데 조용조용 오면 되는 걸 이렇게 눈치를 자꾸 까게 만들게 보고 있어. 그냥 조용조용 가면 되잖아. 까치발 몰라 까치발? 내가 나 이거 좀 불안해서 이거 나 점프 안 뛰면 좀 불안한데 이거 이렇게 점프 안 뛰면 뭐 그냥 달리는 게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뭐 트럭이랑 고수죠? 이런 게임 개고수죠? 사실 달리기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눈치챘으면 어떻게 됐지? 그냥 제가 뛰어내렸나? 뭐지? 아니 트럭으로 박았나? 저기서 마땅히 여기 있는 얘를 잡을 방도 지나면 죽지 않을까? 눈치챘다 씨발! 눈치챘다! 달려! 씨발!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총 쏴! 아니 미친 새끼네? 아뭐 총을 쏴? 그냥 미친놈이네? 아니 바로 총을 갈겨! 노라인가 봐! 안 돼요! 총 갈기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야, 마땅히 파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데 점프를 뛰어야 되나 저기서? 아니 뭐 걸리지도 않는데 뭐 이건 죽어야지. 죽어. 일단 죽여주세요. 예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뭐 숨었다가? 아 나무가 있었구나. 야총총 쏘면 되잖아 그냥. 총을 안 쏘네? 이씨 오든가 개새끼야. 야 총알 피하는 미친 타지 말라 그랬는데 총알이 피할 생각하네. 강아지 따라온다. 야 개보다 빨라? 야, 이 미친. 살려주세요. 나 수영 못하는데? 근데 수영 잘하네. 대가리 빼꼼하면 총 쏘지 않을까? 총 쏜다. 미친놈. 다 들이 쏘네. 물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이 쏴. 이게 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눈치 못챌 때? 한번 싹. 쳐다볼 것 같아, 일로. 피해주고잉. 아유, 야, 강 더러운 거 봐. 돼지들 죽어 있다. 축축해. 차에 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건 아니네요. 사실 이 게임을 발밑을 조심해야 되는 게임이 아닌가. 발밑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사람 있을 법한데 이제. 이제 이러다 갑자기 이제 불빛 번쩍하면서 이제 바닥에 뭔가 따라오는데? 벌레인가 그냥? 얘 뭐냐 이거? 아 병아리구나. 벌레인 줄. 병아리가 날 따라와. 그냥 동물 농장이네 여기. 야다 죽어있네. 병아리가 살기엔 적합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냐? 돼지들이 이렇게 죽여놨어? 이 게임 되게 뭔 세관인지 모르겠네. 사실 내가 돼지가 아닐까? 근데 약간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사실 돼지인데? 뭔가 시동 걸면 안될것 같은 건데 시동을 걸었네. 그럼 또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더 필요한데? 저걸 떨굴라면은 뭐지? 뭔가 더 필요한데? 설마 병아리들이 필요한가? 진짜구나. 병아리를 날릴 생각이구나. 아, 이 미친 또라이 같은 생각은 진짜 안할 텐데. 지린다. 그치, 저 병아리들이 날리는 약간 동물학적인 행동은 잘 하지 않을까? 하네요. 예, 동물학적인 행동. 예, 합니다. 애들이 멀쩡하네요. 예. 한 명은 죽었네요.
게임이 그닥 정서적으로 좋은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해 본 바로서 누가 병아리 날려서 볕집을 떨굴 생각을 하겠어. 요리를 죽을 생각을 하겠지 이건. 어, 이거 시체 때문에 살았네. 최소한 다리뼈 한 한두 개는 부러지지 않았을까? 어, 돼지 많이 죽었다. 그건가? 그 무슨 병, 무슨 병 걸린 건가 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사람들이 총을 들고 관리하는 거 보니까 마땅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뭐지? 뭐 약간 벌레 같은 게 있냐? 뭐야? 쟤 똥고에 뭐 나왔어. 뭐야? 어이 미친놈. 지나가고. 약간 마땅히 약 정서적으로 좋지는 않네요. 그래 땡큐. 뭐야? 이삭을 줍는 아이들이 있네. 저것도 마땅히 정서적으로 좋지는 않네요. 벌레 컷? 야야 이거 맞아? 야 이거 정서적으로 이거 맞아? 어이씨 야 너 야 이거 방송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맞아 이거? 그래 반갑고 얘들아 땡겨! 나이스 좋아요. 얘네들 같이 못 나가나? 되게 도움되는 친구들인데 이분들. 가비? 돼지 같이 가나가자. 되게 좀 징그럽다. 제가 좀 인륜을 좀 많이 져버리는 게임 같기도 하고. 동물 쪽으로는 뭐 인륜 쪽으로는 한번 마땅히 이게 내 정서와 맞지 않는 게임이긴 하네. 내가 했던 림보는 이런 게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엉덩이에 박혀있는 기생충을 막 빼고 이런 게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게임이 좀 많이 해괴하네. 야 저것도 뭘까요? 다들 목 디스크에 쓰신가 보네. 근데 목 디스크 있으면 오히려 못 숙이지 않나? 다들 목이 건강한 사람들인가 보네. 아닌가 척추충만증인가 다? 저렇게 좀 자세 되게 안 좋은데. 뭔가 약간 마치 뭘 걸어야 될 것만 같은. 그쵸? 최대한 뒤로 당겨놓으면 쪼개 오고. 저걸 잡는 건가? 저걸 잡고 올라가는 건가? 사실 얘가 진짜 운동 개고수가 아니었을까? 이거 진짜 힘든데? 이게 아무리 철이라 그래도 이게 미친.. 왔다 갔다리 뒤진 거야 설마? 씨발 아니 죽을만하긴 했어. 좀 나이 높긴 했지. 야 근데 바로 죽을 줄 몰랐지. 아까 그 돼지 사체 있는 데 떨어지는 거 괜찮아서. 너 이거 이거 뒤질지 몰랐지 이게. 아까 이렇게 쉽게 안 죽더니만 이게 왜 이렇게 쉽게 죽어. 아 좀 더 가야 되나? 뭐가 필요한 거지 여기서? 창문 열기. 야 뭐야 이번에 조금 세 애들이 한 이쯤이 좋지 않을까? 아닌가? 이걸 돌려놔야 되나? 아 돌려지는구나. 그렇게 많이 돌려지지는 않네. 자. 아 이 정도면 근데 이 친구가 여기 갇혀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파쿠르 개고수인데? 아니 씨 이거 그냥 총도 피하면서 가겠는데 아까 총 왜 맞았지? 쟤 미친 게임인가? 아니 진짜 왠지 딱 한번 걸치더라 여기. 어이씨 개같은거 어우 한번 걸치더라 분위기 싸하게. 잘 죽는데 잘 죽지는 않는데. 여기로 왔었나? 아 이거 또 시작됐네 이거. 마임 고수 시작됐다 이거. 둘을 동시에 밟을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야 좀 해봐. 뭐 하나만 조정할 수 있나? 뭐가 있나? 아 이 문을 다 열어놓으면 안 되는구나. 문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았다잉. 감사합니다. 두 분의 희생 덕분에 제가 탈출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 뭐 하는 곳일래 이렇게 되냐? 사실 이 게임 스토리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다 데려가기 시작하더니 도망치는 아이에게 총을 때리고. 근데 좀 총을 갈길 만한 분위기긴 했어요. 안 갈기면 이상할 것 같은 분위기긴 했는데 많이 이상하달까. 갑자기 돼지 엉덩이에 있는 기생충을 막 뽑더니 막 돼지를 막 이용하고 막 그런. 이거 뒤진 것 같은데 이거? 아유 씨발 이슈가 있었어요. 앞에 있는 파이프를 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자꾸 내 관점을 생각하니까 저 파이프를 못 잡을 거라 생각하는 이게 있는데. 왜 저거 봐봐요. 이게 칼 군무시네 다들. 그냥 칼박이신데 걷는 게? 누군가는 이제 눈치채지 않았을까. 이렇게 소리내면서 다니는데 그쵸? 아니 이게 아니 외나무 타기까지 어이 씨발 하진 않네요. 미끄러지네요. 어이구 얘 눈치 깠을 것 같은데 이건? 덕 진짜 칼이시네. 날카로운 신줄. 야 뭐냐? 사실상 나도 저기서 저 사람들 인척하고 그냥 끼면 안 되냐?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저기 끼자! 이렇게 도망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어이씨 드라이스미다잉. 저 사람들을 다 구해주는 건가? 사실 어렸을 때 꿈이 용사가 아니었을까? 파워레인저 이런 거 난 주인공이 되는 걸 원치 않은데? 안 잡혀질 거고. 다리를 반대로 옮겨야 되는 건가? 옮겨지네? 아니? 야 이 친구들 진짜 고수인지 겁이 진짜 없다. 뭐 근데 죽을 뻔하게 됐는데 뭐 이 정도로 겁먹으면 좀 이상한 거긴 하죠.
작동시키면 안 되지 않았을까? 어? 이거 트레일러에 나왔던 거다. 어이씨. 아니? 그냥! 아니, 아니 불치 개고수시네? 아니 무슨 그냥 그리비치지요? 뭐지? 그냥 미니언 사이로 약간 실각 보여줬더니 바로 끌어버시네? 진짜 미친놈인가? 아하, 욕심을 내지 말것. 아 사실 저 문을 열고 와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시간상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안만 봐도 문을 열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력을 넣어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저걸 켜지게 두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예, 난이도가 좀 근데 세이브가 잘 됐으니까 뭐 이해합니다. 예, 세이브까지 안 됐으면 바로 구르면서 게임 껐죠. 컴퓨터랑 같이 끄고. 어 유튜브에도 올라 네 올라가긴 해요. 어 후드부 강타? 죄송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어 맞아요. 어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어 저 아니에요. 한번 움직 씨발.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어깨 한번 움찔거리길래 나도 한번 움찔거리려 그랬는데 점프 뛰어줄 줄 몰랐죠. 이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저기 움찔거린 거 봐, 저기 눈치 좀 잘 봐, 눈치 좀 잘 봐. 얘네 마치 여기 따라가면 안 될 거 같지 않냐? 여기 점프하면 뛰어야 되구나. 그래 저기서 점프네. 점프. 야 기가 막혔다. 칼박이다 진짜. 야 미쳤다. 야 이거 거의 1차원인데 이거? 아 저 그 저를 보세요. 저 죄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를 게 없는데 똑같이 얼굴 없고. 아 지렸다. 거의 아이돌인 듯. 칼군무 지렸고. 저 언제까지 떠보시는 거예요? 저 죄 없다니까요. 아직 안 돼. 아직 사람이 아니지. 아 씨발. 아니 보고 계셨네.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냐. 이게 너무 많은 관심은 이게 좀 해가 될 수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이게 좋지 않은데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강아지가 이게 들켰다 씨발 몰랑 도망쳐. 죄송해요. 마네킹인가? 내가 어디가 너니까 어떻게 살았냐? 등에 유리 뒤지게 박혔을 것 같은데. 야 너 좀 빠르구나. 아니 이거 씨발 뭐 어떻게. 아유 저녁밥이에요. 감사. 무빙? 사실 안 될 것 같긴 했는데 아 한번 해봤습니다. 애가 커브를 존나 잘 꺾네. 미친놈이네 그냥. 아니 그냥 달리는 것도 안 되고. 아니 야 한번 아래로 어그로를 빼야겠다. 저 중간에 길이 있는 거 보니까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한번 이 여기서 한번 어그로 끌고 어딘가 개새끼야 뭐 끌고 사실 좀 더 오기 기다려야 되지 않았을까. 아 그건 아니네요. 집으면 밀어줘. 아니 저런 게 뭐 귀엽다는데 편하게 맞나 이게? 귀여운 거 같긴 한데 이게 맞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많이 됐습니다. 상자를 가져가야겠죠 아무래도. 올려놓고. 아 저 상자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럼. 어 이거 상자가 아닌데? 아 그럼 왜 끝까지가 아니라. 아니 게임이 되게 그게 있단 말이죠. 뭔가를 하기 전에 뭔가를 그 3을 먼저 보여주고 1과 2를 한 다음에 다시 3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다시 1로 돌아가길 원해요. 아니 게임이 좀 이상해요 게임. 너무 많은 걸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할 때마다 자꾸 뭔가 게임을 의심해봐야 되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람 불신하는 병원 있는데 이게 게임을 불신하는 병원 없어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믿다가 이제 메이플 소리를 그렇게 그런 사정이 있었죠. 다이빙하는 덴가? 다이빙하면 죽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곳에서 내리는 게 맞겠죠? 감사합니다. 아! 오 휴 저 뗄 뻔했네. 어? 이게 아닌가? 옆으로 길을 못 가네?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귀여운 아저씨로. 어? 아 저기서 또 뭔가 조종하나 보네요. 이야 그러니까 내 뇌에서 저 뇌로 저 뇌에서 또 뭔가 어디로. 자 알겠어요. 아이 씨발. 아유 뭐지? 자 이슈가 있었어요. 저기 놓으면 다 같이 놓아지는구나. 어 이게 그거네. 되게 좀 게임이 좀 이게 자꾸 이게 한 사람의 책임을 이제 다 같이 책임질라 그러네 이제. 아니 이거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지? 내가 좀 멍청한 건가? 아유 깜짝아. 내가 좀 멍청한 건가? 뭐지? 게임 좀 어렵네. 아 하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끌고 가야겠죠 아무래도. 오라이 그러니까요 사실상 저 아래에 있는 저 약간 동글뱅이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는 걸 굳이 이게 게임이 이게 좌우로밖에 못 움직이니까 이게 아래 사람이 계시네.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날 떨구는 건가? 문 열리나 여기 있으면? 그럼 내려가 볼까요? 이건 아니었는데
이 생각은 진짜 없긴 했거든요. 문이 되게 빨리 닫히는구나. 아니 그럼 누군가 이걸 잡고 있어야 한다는 소린데 이게 아 최대한 왼쪽에 붙여놓고 문이 다 열리고 닫힐 때 떨구는 게 맞지 않나. 어이씨 과인데. 자 떨구는 키를 생각해봅시다. 자 이걸 푸는 키가 뭐였죠? 컨트롤? 아랴 컨트롤 오 물이 있네. 아니 거의 이거 실내 도약 아닌가 거의? 아니 개고수인데? 숨이 모자라요. 아 숨이 모자라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 보네요. 이건가? 뭔가 밝은데? 뭔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이 밝아. 어휴 근데 이 친구가 좀 만능이긴해요. 예 못하는 게 없는 친구긴해요.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뭐 되게 어린아이 같은데 이게 성인을 뛰어넘는 약간 그 정도의 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솔직히 성인도 이 정도 못하거든요? 웬만하게 일반적인 성인도? 근데 이게 어린애가 진짜 개고수가 아닌가. 영화에서 봤듯이 막 반인륜적인 막 영화에서만 보는 반인륜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내 애가 되는 게 아닌가. 깜짝아. 아 물이 차오르는 거고 문이 닫히네요? 더 차오르나? 그건 아니네요. 뭔가를 가져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저 사슬을 잡을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네요? 그렇게 잡으면 안 열리지 않을까? 좋습니다잉. 딱 누르자마자 그냥 존나 달려. 냅다 달려. 누르고 자. 되게 단호하신데? 안돼하고 바로 뜯어 버리시네. 이게 마음 아프게 시리 이게 너무 단호하시네. 아 사실 물이 빠지는구나 이거 알코 눌러도.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가면은 열리지 않을까. 뭔가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만 같은 기분. 이걸 떠올라서 아니 저 사슬을 잡기 위해서 이거까지 하는 거야? 약간 이 정도면 얘가 마치 뭔가를 다 알고 있다듯이 움직이네. 이제 곧 있으면 뭔가 사람을 또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어휴 사람을 진짜 만나긴 했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반대쪽에 잡자. 좋았어. 휴! 아니 눈치를 못 채. 물론 안 채길 못 채길 원하는 거지만 아니 이게 넓지 왜 이렇게? 뭔가 약간 좀 수상하고 좀 기묘한 것은 좀 약간 좁고 좀 뭔가 협소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게 강아지들도 있네? 강아지들 왜 이렇게 많지? 저기서 저녁 아니 이게 점심밥을 즐기는 중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저녁밥인지 점심밥인지 모르겠지만 아침밥일 수도 있고 이게 아 이거 눈치 채셨네? 이게 원치 않은 좀 그런 거긴 한데 그쵸? 근데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냥 죽자. 아니 아이씨 이발 이렇게 해서 고생이 나가나? 이렇게 해서 고생이 나가나? 씨발 다를 게 없잖아. 아유 점심밥 다 드셨나 보네. 저녁밥 드시러 오셨네. 달려. 야이씨. 아니 그냥 다시 물로 뛰어드는. 아 내 진짜 수영 잘하는데. 아니 개가 수영이 개고수야. 실례 많습니다. 아니 강아지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 어머니 말이 이상한데 그게 그 가족끼리 사나 봬요. 그게 강아지가 올 때 다시 들어가면? 아 수영하러 오네 씨발. 어휴. 잠수하냐? 잠수하든가. 잠수할 줄 알아? 강아지가 잠수하면 어 씨발 잠수하네. 어 잠수 못하네요. 다행입니다. 저 미친놈인가 싶었네. 잠수까지 하면 강아지가 야 씨 이 씨발 강아지 너 올라올 수 있냐? 올라올 수 있으면 이제 내가 죽어줄게. 미친 올라오네. 어 씨발 올라오네. 어 아니 뭐야 이 게임. 아니 씨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라 애들이 하면 궁금하면 죽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좀 많이 궁금하긴 했어요 제가. 예 좀 많이 이게 요즘 많이 궁금하지 않았나. 강아지가 이게 과연 이게 물에서 언덕을 넘을 수 있나에 대한 약간 관절에 대한 의문점을 품었는데 저 아이가 생각에 비해 좀 많이 관절이 유연하네요. 그건 생각 못했지. 강아지가 관절이 유연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 무슨 아니 내가 뭐 잘못했길래 저렇게 개같이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이고 하고 다시 올라가. 어딘가 어이 눈치 깠어. 아니 개똑똑하네. 미친놈들인가? 어 눈치 깠어. 아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니 사람보다 개가 더 무서워. 뭐야 미친. 오는 걸 봤다가 아 이렇게 한 번씩 매달리는 거 보면서 뜯고 달려. 아니 강아지들 이거 무서워. 요즘 강아지들 이거 목줄을 차야 돼요 이거. 이러다 사람 죽이겠어 이거. 이거 뜯으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나갈 수 있다. 휴 봉쇄. 이게 마땅히 원치 않은 그거긴 해. 달려야지. 이 게임 재밌긴 한데 많이 길까 무섭다.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지고 볶고 짠짠짠을 할 수 없으니 이게 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그래 앞에는 사람 같죠 아무래도 이게? 날 잡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마치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잠시만요. 들어가. 아니 뭐 하는 데길래 약간 이런 게 있지? 뭐 하는 데라나? 오 뭐야 오 뭐야 이런 게 되네? 게임한테 잘 만들었다. 뭐냐? 근데 보이지가 않아. 여긴 것 같은데? 이거 곧 있으면 망가지겠는데 이 정도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뭐하는 데지? 사실 사람들이 날 이렇게까지 잡는 거 보면은 그냥 내가 인류의 악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사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악당이 아닐까? 왜 벽까지 부수는 겁니까? 내가 진짜 악당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덕? 이건 근데 이게 언제 부서질까에 대한 것보다 내 참을성이 먼저 문제가 되겠는데 이건? 이 정도면 진짜 부서질만 하지 않았냐? 다 부순 거 같은데? 여기 위에가 좀 남았나? 사실 이걸 부수는 게 아니라면? 여긴가? 아 설마 잠수함으로 못 지나가는 건가? 어... 감 제가 저기 맨몸으로 지나오면서 들은 생각이 딱 하나 있거든요? 와 나 진짜 병신 같다. 이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 혹시 이게 정상이 맞겠죠? 아이씨 이거 아니, 이럴 생각 아닌데? 진짜 난 뭐하는 새끼일까? 이게 잠수함이 너무 재밌는 나머지 이게 너무 심취해서 내 잠수함 놀이에 이걸 누르면 뭐가 될까요? 뭐가 시발 굴러오네요. 뭐가 굴러오네요. 실례 많습니다. 우와 뭔가 기다리면 죽네요. 점프를 안 뛰면 되지 않을까? 점프를 안 뛰면 되지 않을까? 왜 점프를 뛰려 했을까? 그냥 달리면은 떨어지면서 물로 떨어져서 안 죽지 않을까? 기절은 하겠다. 저 아이들로 뭘 하진 않는 것 같고 다시 올라 이 똥 깨물려 진짜 이씨 이건 아니지.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또 어디야? 어 뭔가 마치 하면 안 되는 걸 걸은 느낌인데? 오 점프 굿 감사합니다. 아 뭐 저런 걸 만들어 놨냐? 아니 나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밖에 뭐 떠오르진 않는데? 그냥 대뜸 나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아니 뭔가 버튼을 누르기 되게 무서워 이 게임은. 뭔가 일어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 잠삼 타야지. 술잔 앞에. 어 뭐야? 야 뭐 이상한 거 있어. 어 씨발 너무 싫은데 그건. 와 너무 싫다. 이 씨발 공포감 조성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싫어. 아까 같진 되게 약간 잔잔하고 좋은 퍼즐 게임이었는데 너무 싫다 이 게임이. 마치 갑자기 나랑 같이 동승할 것만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 이 더러운 기분 뭐지? 나에게 동승을 원할 것 같은 그런 기분. 이 찝찝한 기분 뭐지? 해서 내린 다음에 저 번을 누려야겠죠? 어떻게 되지? 이제 진짜 잠수함을 버리게 되는 게 아니 잠수함을 버릴 때가 된 게 아닐까? 잠수함을 버리고 이걸 누른 다음에 지나가서 그래서 문이 열리죠. 뭔가 되게 잠수함이 없으니까 되게 무섭다. 잠수함이 있을 땐 되게 좋았는데 이게 어? 뒤졌네? 잠수함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잠수함이 어떻게 하지? 아 잠수함을 미리 보내놓는 거구나. 아 생각해 그러네. 난 병신인가? 잠수함을 미리 보내고 항상 무서운 게 나와도 이게 무섭지 않지 않을까. 오토세이브가 있으니까 저에겐 이게 오토세이브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게임을 믿고 한번 하는 것도 낫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뭘 하든 그냥 그 분위기가 싫다 이 말이죠. 어휴 긴 생머리 그녀. 어? 어휴 어휴 이게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친구가 아니었네? 아 불빛을 보면 못 오는 거구나. 어딘가 어 죄송해요 이 새끼가? 이씨 어딘가 이 새끼가? 어서 이씨 흉 아까 본 게 쟨가 보네. 야 저희 코로나인데 요즘 코시국인데 거리두기 합시다. 조심하셔야 돼요. 야 어? 오지마. 어? 코로나? 어? 코로나?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어?
코로나? 어? 어 너? 너 코로나? 어 휴! 역시 사람들과의 단절된 삶이 좋다 이 말이죠. 사실 사람이 죄가 아닐까. 쫓아올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이런 문을 닫은 이유가 없잖아. 아닌가? 있나? 쟤 혹시 달리기도 잘하나? 그건 좀 겁난데? 달리기도 잘할 것 같이 생긴 상이긴 한데 약간 좀 얄쌉한 상. 몇 분 했지? 한 시간? 아직 한 두세 시간 더 남았는데 그것도 무서운데? 질라했습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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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이요? 사실 모든 끝마침은 대부분 거의 그렇게 끝나긴 하거든요 제 게임이. 이제 강종으로? 왜냐면 가져오는 게임들이 다 좀 똥게임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 게임 더 강중각인가 이거? 정보에 유튜브가 없어요? 어 그래요? 자 이거 엔진만 좀 걸고 잠시만요. 자 이게 좀 중요한 일이라. 어휴 이게 어휴 이게 어휴 아니 누가 이거 기름칠 안 해놨네 이게 뻑뻑혀. 19 18 19 아 사람 여기다 다 모아놓는 거구나. 잠시만요 유튜브가 없어요? 아닌디? 있을텐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유튜브 되게 B급 감성 게임이라 대부분 욕만 하거든요. 어? 날 가뒀네? 아래층도 갔다가 위층도 가야되는 그런 건가 보죠 여기 지금 퍼즐이. 문이 열리네요.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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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슥. 사실 20명을 넣어야 되는데 뭔가 좀 민망 안 해요, 또. 어, 사람이 많이 모여 계시네. 정모하시나 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아니 물만 들어가면 나 잠수함 필요하면 병이 있는데 나 이거 잠수함 없으면 이거 아, 나 물이 너무 무서운데. 근데 실제로도 물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제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이게. 쏙. 암벽 등반? 혹시? 진짜 안 해. 어이? 자 저 불빛이 날 지켜보는 불빛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쏙 쏙 자, 과연 무슨 불빛일까요?
화려한 조명이 나 그냥 불빛이었네요. 이 사람들 다 위로 올려야 되니까. 아 씨발. 어 아유. 자 따라오세요. 자 저 따라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왜 이렇게 게임이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여기서 한번 올려야 되는구나. 왠지 올려야 될 것 같더라고. 자 올려주세요. 자 하실 줄 아시죠? 점프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손님들 자 타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시간이 금이에요. 좋습니다.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시간이 금이에요. 점프. 재밌는 분들이시네. 아 근처에 사람 다 모으는 거구나 여기. 이게 원치 않은 거긴 한데. 이제 모자를 벗고 싶었는데 이게 모자를 벗을 수는 없네요. 일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자 따라오세요. 저희 다같이 위층 가봐요. 좋습니다. 사실 난 치어리더가 아니었을까? 갑시다. 다같이 떼죽음 당하는 불상사가 안 이러면 돼요. 오차 나이스. 자 일어나세요. 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저기요. 선생님. 어, 주무신 분이 아니셨나? 이것도 범죄인데. 오케이, 멱살 체크. 부족하지 않을까? 19명이 필요한데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렇다고 더 갈 데가 없긴 하네. 사실 된 게 아닐까? 저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반대쪽에 있나? 아 설마 아래도 반대쪽에 있나? 그래 다행히 멀미는 안 하네요 게임. 오 들어. 어 밀어. 이거 맞아? 이게 범죄를 일으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이게? 사람 부족한 거 보니까 지하층에 가서도 이게 또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하층에도 왼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문이 양쪽을 열리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약간 그런 마인드.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아 이제 저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구나. 이 아래층은 뭔가 이.. 어휴 죄송합니다. 뭔가 이 로프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뭔가 싸혀. 그치? 뭐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뭘까? 저 좀 받아주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땡기는 건가? 땡기는 거네요. 뭘까? 아, 여기다 놓고 다시 가서 이 멀미를 안 하는데 토할 것 같은 입은 뭐지? 어, 잠깐만요. 아, 이게 멀미인가? 어이, 일 똑바로 안 하시네 이분들. 아니, 한 번에 나이스. 잠시만요. 설정에서 그래픽을 예, 그게 없네요. 예, 그게 이게 프레임을 좀 더 당길 방도가 좀 없네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사람을 더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까 떨군 사람이 어디 여기 있을 텐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가에 내가 사람을 어이, 여기 두 분이 계시네. 두 분이 아니구나. 좀 많이 계시네. 붕. 약간 아, 땡기고 상자 타고 많이 무겁나 보네 이 상자는. 아니 뭐지 이거? 당최 알 수가 없네. 좀 부족한가? 아 설마. 아 떴을 때 아래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쏙 뿡떠. 선생님들 어휴 어휴 실례 많습니다. 이게 사정 안전모 두 분 쓰셨으니까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도 이게 사정이 좀 있어서 이게 아 대체 뭐 하는 게임일까? 막 사람들을 막 조종하고 막 가면 쓰고 뭐하는 게임일까 대체 이 게임은? 하이온 갑시다. 야 이 정도면 사람 많이 모았는데? 이순이 이거 말고 선생님들. 그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왼쪽으로 떨군 그 철창했던 사람들만 데려오면 20명 다 모이지 않았을까? 19명? 20명?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몇 명이 좀 세보긴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들. 주무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예 반갑습니다. 일하셔야죠.
근데 일하시는데 안전모를 세 번만 쓰시면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벌금 받겠는데? 이거 징계 받겠는데 이건?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한데? 아니 이게 다섯 명을 어디서 구하냐 이게? 이게 어딜까요? 야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거 맞아? 여기 가지 않았나? 야 좆대 야 씨발 어? 아닌데? 뭐지? 뭘까요? 다 가진 않나? 다 간 거 같은데? 다 간 거 같은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을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통을 열든가 아니면은 좀 어렵네. 다섯 분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어디서 구해야 되지? 한 번씩 다시 봐야겠다. 이게 무게가 필요한 건지 사람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가면은 사람들이 무섭지 않지 않을까? 총 들고 있는 애들도 그냥 무섭지 않지 않을까? 그냥 얘네들 데리고 패자 사람들을. 그게 내가 보기엔 옳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 꼭 필요한 건지. 여기까지 철 모르겠네. 왜 이렇게 귀엽냐? 왜 귀엽지? 이상한 건가 내가? 여기가 끝인데? 저 좀 올려주세요. 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길이 없네요. 이 왼쪽으로 간다면? 아니 근데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사람이 또 있을까? 나와라 히 나와라 요 나와라 나와라. 여긴 더 갈 곳이 없는데 여기도? 진짜 강종각인가? 뭐지? 한번 굴러주고 모르겠네요. 다 끝내고 싶긴 한데 사실 다 끝내고 다 끝내도 문제가 생기는 게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지?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편집하는데만 이게 제가 좀 집중력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려서 이게 여긴가? 네, 제가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다이빙을 시킨 거, 어? 여긴가? 아까 회사 뭐였더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아니 왜 모자르지? 이게 뭐 그냥 어려운 것만 생각했는데 뭐가 모자르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 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따라오세요 다들.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지금 몇 아니 20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어딘가 아닌데. 아니 이게 찾을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뭐 어디 놓친 건지. 이게 심장박동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사람을 뭐 이게 내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예, 타세요. 무게가 필요한 건가? 내가 멍청한 건가? 뒤에 사람이 있었나?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오기 전에 왔던 곳에 사람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젠 19명 5명 뭔가 순서가 잘못됐나? 뭔가 얘가 제일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긴 하거든요. 게임도 진행 안 되고 방송도 진행 안 되는 딱 그 시점. 이 아떼딸이 외치는 이 시점이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이게 왜 사람 있는데? 아 여긴가? 어? 이거 못 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야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 어떻게 넘어.. 아.. 위로 가봐야 되나? 아니 게임이 너무 어려워. 좀 쉽게 좀 만들어주지. 게임이 어려울 거면 어렵고 해결할 거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고 어려우면은 이거 파란 하늘 자. 위로 가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같죠?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는 거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닌데? 저거랑 여기가 거리가 너무 먼데? 아니 거리가 너무 먼데? 벌써 8시 돼가네요. 진짜 뭘까? 사람을 더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있긴 있죠. 5명을 더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열지? 너가 그냥 여기 오면 안 되냐? 들려주니? 아까 왜 안 들렸냐? 안녕하세요. 한 명 더 구했고. 아이씨. 밤샘 가자고요? 아니 저 자다가 5시 일어난 거라 저는 자고 왔습니다. 아, 이 아래로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쯤 가속력 받을 때 다시 올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려 올라오고 하면은 좀 늦었네. 내가 얘네 시속까지 태워줘야 돼? 저 중간에 넘을 때, 저 불빛 딱 넘을 때 됐다. 다 구한 거 같네요 이제. 이제 진짜 다 구했다. 이제 진짜 끝이. 저분은 상의밖에 안 입으셨네. 여기 하의가 다 없으신 분들이 두 분 계시네. 원치 않은 노출이긴 한데 이것도 방송 심의에 걸리지 않을까? 근데 뭐 얼굴도 없는데 뭐 바지 없으면 어때요, 그쵸? 야, 내가 진짜 뭐 하는 곳일까? 야, 삼삼한타 진짜 해결하다 게임. 사실 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 본인 피부색이랑 엄청 비슷한 그 바지 색깔이 아닐까. 저 왔어요. 됐다. 오, 뭐야? 안 와? 오면 좋겠는데. 뭐야? 아, 깜짝아. 씨. 혼자는 무서운데 이거. 이게 혼자는 너무 무섭고. 이게 혼자는 너무 무섭고. 이게 사람도 죽는구나. 이건 몰랐지. 터뜨리고 그 다음에 다음 한번 터진 다음에 달려야겠다. 달려서 달려 피하고 한번 더 여기 있다가 터지고 달렸다가 올리고 달렸다가 되돌려놔야 되는구나? 그건 몰랐지. 아니 알려주든가. 다시 되돌아갈 줄 알았지 자동으로. 난 처음부터야. 터지면? 기다렸다가? 달리고? 터지고? 다시 달리고?
맞고 풀고 달리고 터지고 달리고 어. 아니 뭐길래 이런 이렇게 만들어 놨냐? 아, 좀 더 중간에 놔서 했나? 아니다, 아니다. 터지고. 아, 터지나? 아, 죽네? 아, 이렇게까지 거리가 뭐 터진다고? 이씨. 아, 설마. 아니, 근데 너무 빠른데? 아이! 진짜? 아니 너무 빠른데? 대강한 중간이 아닐까 이쯤. 아닌데. 이거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쵸? 터지고 가서 기다렸다가 터지고 가서 기다렸다가 터지고 달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뭔가 놓친 게 있나? 내가 잘못을 했나? 뭔 잘못을 했지? 어떻게 해야 될까? 감이 안 오네. 일단 이거는 맞을 테고. 근데 여기 중간에서 다시 얘를 흘러가게 만들 그게 없는데. 괜찮아.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저기까지 어떻게 갈까? 이 기다란 복도를 어떻게 멈출 수가 없긴 한데. 이 다리를 마땅히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시간 안에. 우연의 일치를 원해야 되나? 설마? 딱 타이밍 좋게? 터지고 빨라 빨라 터지고 와 타이밍이 좋아야 되나 보다. 나 박자 되게 못 맞추는데? 조졌네?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쉬운 게 있지 않을까? 융...덩 덩 터지면 여기서 저 오른쪽 위에서 다음 터질 때가 여기 중간 아래면 기다려봐. 하면은 다음 터질 때가 이 아래쪽이 아닐까요? 아 좀 빨랐다. 아 좀 빨랐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좋진 않네요. 막 해서 맞고 아 이렇게 하면 맞고 한 번 더 맞고 올 때까지 기다려. 한 번 더 맞고
맞고, 야 지렸다. 달려. 아 됐다. 아 빠르네. 터지고. 되면은 된 것 같은데. 어 됐다. 휴. 어이씨. 어. 어이구 야. 야 너무 무서운데 이건? 아이고 야. 다들 이게 귀에다가 뭘 꽂고 계시네 다들. 야. 이게 원치 않은 이게. 어이구. 야. 왜 날라가 여긴 왜? 아니 잡고 있으면 안 날라가잖아. 왜 날라가는 거야? 저기부터는 달려야 되나? 아 거리가 안 돼요. 거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될라나? 어 거리 되겠다. 거리 되겠다. 휴. 어이씨. 너무 무섭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저거를 보호막 삼아 가라고. 진짜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긴 하네요 제가. 아 이거 뭐 버텼어야 했는데. 아 이거 죽였다. 아 저 내려갈 때 한 번 더 버티고 내려갈 때 한 번 더. 아 게임이 재밌긴 한데 왜 이렇게 내 빼고 못하겠냐? 내 빼고 하는 게 이상한 거긴 하지만. 아! 한 번만 봐준다. 터지고 달려서 맞고 급해하지 말자. 든든 뜨르든 든든든든 터지고 달려서 내려가면 됐고 달려서 야 됐다. 휴. 아닌가? 안 됐네. 아 된 거 같죠? 아닌가? 된 거 같죠? 드디어 너무 무서운 박차 게임에서 벗어났다. 휴. 너무 무섭고. 박차 게임 미치겠네 진짜. 어?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래로 내려가네. 이 상태로 끝났으면 좋겠다. 끝날라면 좀 많이 멀었네. 끝났으면 좋겠다. 뭐 터지기까지? 야 언제 어디 뭐 어디까지 올 거야? 아유 씨발 지랄. 어유 또 물이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미친 놈들아. 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 휴 휴 어 자 올라갑시다. 이런 걸 왜 만들어놨을까요? 이 올라가는 이 장치를 진짜 날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
쭉 당겨놓고 빠르게 좌우좌우 점프. 안 될 것 같은데? 야,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뭘 원하는 걸까요, 저한테? 일단 이거부터 되는지 봐야겠다. 될 것 같긴 하다. 이게 점프는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게 그 시간 안에 갈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쵸? 이게 뭐 잡을 것도 없고. 어? 여기 뭐 있나 보다. 아니 내 뭐 없는데? 쭉 당겨놓고 달려서 점프. 죽었네요. 달려서 달려서 죽었네요. 마이보 뭐 죽으면서, 예, 죽으면서 친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 나한테 진짜 뭘 원하는 거지? 설마 진짜 한 번에 가길 원하는 건가?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되는지 한번 볼라 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다. 그래, 한 번에, 어휴 씨바, 한 번에 점프해보자. 그래, 한 번에. 개 같은 거. 붕. 땡겨놓고. 어, 되구나. 어, 되는구나. 딱 되네. 되게 막나라다 진짜. 그냥 내려가는 속도를 좀 늦추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이게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이게.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지? 하나는 높게 올라가나 보다. 아, 저걸 누르고 이 오른쪽 걸 누르고 올라와서 확인. 이 게임 퍼즐 게임이라 그런지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원해요 이 게임이. 하고, 아, 잘못됐다. 생각해보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이걸 올라타고 점프해서 간 다음에 누르고 휴! 다행이다. 해서 올라가서. 사실 저 중간엔 저 오른쪽 먼저 갈 거 그랬나? 괜찮겠죠? 아무래도. 뭐지? 아,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선생님. 아니죠? 선생님 아니죠?
잡으러 오네요, 씨바. 자꾸 왜 원치 않은 짓을 자꾸 할까 이 게임은? 그쵸? 저거 누가 막 따라오고 막 왜 막 누가 나 막 따라오지 왜? 내가 뭐가 맛있다고 따라올까? 최대한 멀리 점프해서 저 아이가 온 듯이 최대한 늦게 올 수 있도록. 너무 싫다. 야, 냄새 잘 맡으시네. 어,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죽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나! 소나기 힘이 되게 좋으신 분이시네? 마땅히 그걸 원치는 안 돼, 그쵸? 코앞으로 쓱 지나가주면은? 가비? 우 점프 삿 그 상태로 위로 올라가서. 아, 내 물이 너무 싫다. 이제 저 꿈에 나오겠는데 저거? 아, 저거 진짜 꿈에 나오겠다. 다이빙 해야 돼?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유. 아니 자꾸 재량 자꾸 왜 그러실까? 자꾸 재량 자꾸 달리기 시합을 하게 만들지? 아니 수영 시합을 하게 만들지? 이 진짜 원치 않는데 이거. 어휴. 이 게임 제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버튼을 한번 눌러봐야겠다. 지금 뭔 버튼일까요? 꾹. 이것도 원치 않았는데. 그쵸? 빠지면 인정? 아 설마. 아니겠지? 설마 타이밍 맞춰서 점프라는 건 아니겠죠? 좌우 하다가 진짜 그런 미친 생각이면 진짜 아닌데 이건. 누르고 이 자체적으로 이게 뭐 가면서 이게 좌우 안 흔들려서 잘. 좌우 좌 그냥 처리라 잘 안 흔들리긴 하네요. 그냥 자체적으로 제발. 아 이거 안 된다. 아니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씨. 뭘 잡으라는 거지? 어, 야, 이거. 게임 조작기. 게임 조작기 너무 화난다. 조작기. 화나네? 뭘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점프를 안 하면 걸릴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잡힐 것 같은데, 이거? 맞네, 점프해야겠네. 야, 디테일 봐라. 아니, 수영이 진짜 개빨라. 뭐요? 점프. 하고. 내가 보기엔 근데 그냥 점프해서 가면은 버튼 누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버튼 눌러볼까? 저 아래 있는 버튼을. 근데 애가 좀 존나 빠르긴 하네. 야, 씨발 무슨. 야, 누가 보면 내가.
야, 씨. 인어공주네, 거의 얘가. 뭔가 버튼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버튼인데. 아, 설마 아닌가? 헛다. 휴. 아, 설마 내가 가는 쪽으로 유인되나? 이 버튼을 누르고 아, 이게 유인되는구나, 이렇게. 아, 끝에 들 수 있는구나. 누가 뭐 피라냔 줄? 아니, 애가, 이씨. 사람 냄새 맡으면 개같이 물어, 그냥. 어, 버튼 누를 수 있어. 무슨 버튼일까, 이게? 문이 닫히는 버튼이구나. 쏙. 어휴. 어, 휴! 뭐 쟤는 뭐 되게 많이 복제된 건가? 왜 이렇게 많냐? 쓱. 게임이 너무 길어요. 게임이 너무 길다. 아, 여기 또 계시네? 아니, 씨. 아, 이러다 친구하겠어. 야, 이러다 무슨. 구린. 깜부잖아. 잠깐만요, 잠깐. 좀 이따 뵙시다. 저희 좋은 생각, 이게 좋은 생각인 거, 좀 이따 뵙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고, 여기로 한번 어그로 끈 다음에. 룰루랄라 하고 바로 버튼 좀 달리고 누르고 다시 아래로 가야 되네. 사실 다시 버튼을 누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서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에헤이. 야, 타이밍을 왜 이렇게 해야 돼? 오, 게임이. 어, 알겠다. 사실상 이 게임은, 이 게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되게 뭔가 단순하게 약간 꼼수로다가 이 게임을 깨지 않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원한 건 아마 이 버튼을 누르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 어그로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버튼 누르고 지나가는 걸 아마 원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이 길어진 이유가 약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고 버튼을 누르고 지나가는 걸 아마 원했을 거예요. 이렇게 게임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게임 풀어야 될 듯? 이 게임 개고순되죠?
어 씨발. 아, 깜짝. 어. 깜짝아 씨. 어 씨발. 아니 씨. 존나 놀랐네. 아. 분명히 버리고 왔는데 왜? 아니 씨. 깜짝. 아이 발버둥 칠 수 있구나. 아 깜짝아. 놔주세요. 숨이 모자라요. 놔주세요. 개새끼 놔. 놔 이 씨발.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죽는 모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래로 데려가서 뭔가 좀 스토리가 이어지나 본데. 뭐지? 뭘까요? 버그인가? 없어졌다. 사실 착한 아이가 아니었을까? 어? 물고기다. 어? 야. 물고기 밥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이게 진짜 물고기 밥인가?